뭔가 좀 명절 분위기를 내려면 역시나 빠져선 안 되는 한우가 있어야 되잖아. 한우 그래서 세트 내가 준비했어? 한우 세트까지 준비했지. 어머 이렇게. 장이야 너무 맛있다.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. 그치 좋아하시겠지. 이제 다가오는 명절에 뭐 명절 분위기를 내게 원하시던가 아니면 뭐 꼭 명절 때 우리가 먹으려고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자 종류별로 다 준비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네. 정말 하나하나 다 담으시면 정말 팔이 아파서 누워서 못 드실 건데. 그렇지. 자 근데 마음은 가볍게 해드릴게요. 왜냐면 저희가 오늘 라이브 때 특별한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. 와 근데 진짜 당도가 더 높아요. 개인적으로 너무 달아요. 맛있죠? 맛있죠? 와, 맛있죠?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. 진짜 그러니까 냉동실에다가 완전히 꽝꽝 얼리면은 이제 씻기 힘들 수 있잖아요.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기 한 10분 전에 꺼내가지고 먹으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. 진짜 꼭 드셔보세요. 진짜 그냥 먹는 거랑 완전 달라. 한우 맞죠? 그렇죠. 한우 등심입니다. 한우 등심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일단 이 윤기 보세요. 와 침 넘어가죠 진짜. 윤기가 장난 아니에요. 이것도 제 입으로 죄송해요.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녹는다 녹아. 와 이건 진짜 녹는데 근데 진짜? 그죠? 그러면 이거 찍은 것도 아니지?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떠올랐어. 지금. 뭐죠? 느낌이 나. 느낌이 나. 어떤 느낌? 어떤 느낌? 어떤 느낌? 소처럼 일하는 거야? 돌쇠? 뭐예요? 저희가 한우를 40년 동안 팠습니다. 아. 진짜! 40년 동안 1979년부터! 야 그러니까 이게 다르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후기가 진짜 국제식품은 찐이야 찐. 진짜.